우리 옆에 지체하게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죠? 네, 올해 저희 주제 말씀이죠. 올해 주제 Moving Church.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여러분 1년 내내 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아멘. 올해는 움직이는 해예요. Moving Church가 돼서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 사순절 메시지를 오늘과 다음 주까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말씀을 중심으로 2주간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학계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우리 공동체 이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학계서를 2주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인데요. 사순절은 사순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징하는 건 뭐냐? 광야 40년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이 광야 4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40년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교회력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마지막 40일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바로 고난주간에서 부활입니다. 우린 그렇게 소망 없지만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린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말씀에 세상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게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예요. 우리 사순절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승리가 있는 그런 40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길 원하고 학계, 여러분 학계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네임리스예요. 무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한 정부가 나 있지 않아요. 단 선지자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족속인지 어떠한 집안인지 뭐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 버텼다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너희의 삶을 기경해야 한다.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는데 이들이 두 가지를 붙잡았는데 그게 뭐였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요. 우리가 망할 리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이들의 삶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지만 심판하실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성전을 내가 허물어버릴 거야. 근데 끝까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이 두 가지를 다 무너뜨리세요.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고 대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70년이 차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네. 이 예레미야 29장 말고도 여러 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 두 가지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맞죠.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삶이 펼쳐져야죠.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나는 움직이는 교회 안에 있잖아.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굳어지는 것을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죠. 자,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미 70년이라는 기간과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심판하신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그냥 다 재앙인 거예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 그냥 광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말씀이 있는 장소다. 근데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냥 광야인 거거든요. 이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여전히 그럼 이건 재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70년이 차서 이 왕을 선택하시고 왕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하늘의 신이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희를 풀어주래. 그냥 풀어주래가 아니라 너희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래. 무너진 성전을. 그리고 축복까지 해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학계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70년이 차고 찬 70년 가운데 이방의 왕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너희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다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다 돌아가지 않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한 세대가 20년, 30년 봤어요. 그러면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바벨론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줬어요. 친화 정책을 핀 거예요. 단 너희 종교 생활 해도 돼.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너희가 건축해라 다 가도 된다. 근데 다 가지 않아요. 약 5만 명죠. 4만 9천 몇천 명이더라고요. 4만 9천 막 600 몇 명이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다 가지 않아요. 그 숫자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남아요 그냥. 왜? 굳이 우리가 여기서 정착했는데 뭐하러 거길 다시 가?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지. 성전이 없을 뿐이잖아. 그들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남고 오히려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말 믿음의 돌파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민족에 약속하셨잖아. 70년 후에 돌아가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은 이래요. 폐허한 거예요. 폐허.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미 폐허가 됐죠. 삶의 기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약 18년이 지났을 때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초하루, 첫째 달 되는 첫일에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야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미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들이 안정적인 터전을 떠나 다시 훼파된 무너져 있는 성전인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을 돌아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 믿음과 약속이 있었지만 실제 현실을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저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해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거 쉬운 성경은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는 집이고 다른 번역에는 럭셔리 하우스예요. 그리고 멋진 집이란 뜻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기준 가운데 무엇인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바벨론을 떠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돌아왔는지를 이제 잃어버려요. 왜요? 그냥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당시에는 구약이다 보니까 성령의 내주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 그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와야 하는가?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18년이 지났어. 아직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니? 그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너는 아름답고 멋진 집에 살면서 내 앞에서는 아직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의 삶을 좀 돌아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는 너의 삶을 좀 돌아볼래?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많이 먹고 많이 벌업을 벌고 잘 사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게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그럼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먹지만 많은 것을 수확한 것 같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수확이 적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게 얻게 하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도둑이 오는 건 뭡니까? 도둑이 와서 구경하고 가지 않잖아요. 무엇인가를 뺏어가잖아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같고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여전히 공허한 건 뭐예요? 도둑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여러분 정말 이걸 인정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일 수는 없어요.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냐는 거죠.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학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지금 너희 삶을 봐봐. 아직도 아니니? 또 똑같은 말을 해.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라. 아까 말씀한 거 똑같은 말씀 또 해요. 또 하나님이 말. 왜요? 이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너의 삶을 좀 돌아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는 것이 적었고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안에만. 이걸 다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세상 일에만 빠르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다가 구약의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었어요. 어젠가.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전은 누구에게 필요한 건가? 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성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서 성전이 없을 때에도 늘 예배와 제사를 받으셨대요. 맞더라고요. 광야에서도 예배를 받아요. 그러면 이 성전은 누굴 위해 필요한 거였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아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희생해야 돼? No.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은 계속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지만 내 집이 폐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개인의 참을 넘어서 나 하나의 성전이 폐허가 된 것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10절과 11절 그렇게도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근데 꿈쩍도 안 했잖아요. 아직 시기가 아닌데요. 야, 너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아니야? 아닌데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셨네. 이 말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또 움직이는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 폐허가 된 성전을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것을 미루고 미뤘을 때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끼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게 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겨울 시즌이기도 하고 매주 세네 차례 아니 그 이상씩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다녀요. 근데 다니는 곳마다 제가 뭘 전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간진 전세가 영광 전세도 한 주간 저하고 함께 했는데 저도 놀래요. 그냥 믿는 친구들의 집회예요. 청년과 청소년. 근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려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영접하자고 일어나 보자고. 근데 영접하신 분은 중보하자고. 근데 제가 놀라는 건 100명이면 99명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와, 그게 저에게 충격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믿는 사람도 이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데, 아직도 건축가 시기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가 일상교회 개척 축구를 마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전히 세상 일엔 바빠요. 나에게 중요한 건 많아. 여전히 살만한데도 시간이 없는 게 아닌데도 아직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 사람 개인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상인아, 너의 성전이 황폐한데 너는 다른 일에 바쁘네. 너 한 사람으로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만 사랑하시지 않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 공동체 안의 영혼들, 그 너머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은 개인의 차원을 넘었어요. 그럼 제가 고민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폐허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러면 제가 뭘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우연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나름의 좀 은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쁜 간쌤 이거 좀 잡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물을 따라 볼게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먹고 입고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한번 놔둬주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40일간. 그러면 이 구멍이 여러 군데 나 있거든요. 제가 뚫어서 밑에도 있고 옆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놓고 싶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그 다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제가 움직이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셔. 아직도 아니니? 너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도 아니니? 근데 여러분, 이 구멍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인도 있어요.
10개인 사람도 있고 20개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주님 아닌 곳에서, 주님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우리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에겐 상처 없어요. 구멍이 크면 어때요? 구멍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우리의 나의 말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물을 채웠더니 더 이상 폐허가 아닌 거예요. 이 물을 채웠더니, 이 물 속으로 들어갔더니, 주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존재는 있음. 여전히 나의 상처도 있음. 그러나 그 구멍을 통해 더 이상 새나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주님과의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에서 부활절로 넘어가고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 가게 됩니다. 오순은 뭐냐? 50일의 의미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부활로 40일을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가이달 앞에서 기도하라는 게 열흘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부활 후부터는 우리 오순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타임라인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성전의 건축의 재료가 필요해요.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붙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동시에 여러분 이제 3월, 4월 묵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 공동체가 부활절까지 111 기도를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통독방은 고하진 전도사님 통해 1, 2월에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3월부터 묵상방을 오픈합니다. 우리 김영광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내가 매이는 거예요. 내가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터져버릴 수밖에 없고 셀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111 기도, 우리 조관준 전사님이 애쓰고 있어요. 예. 네. 정말 매일 시간을 지켜가며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함께하길 원하는 지체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돼요. 저희 공동체는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교회가 개척되려면 교회로 살아야 돼요. 교회로 산다는 건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 개인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동체에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이 몇 주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흐름을 타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고 공동체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도전하고 저항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성전이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안 돼요.
그냥 물을 흘려서는 다 터져요. 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럼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